자, 비현이 시에 15구요. 뭐 어떤 내용 배우셨나요? 뭐뭐 하라고 시키는 거 배웠죠? 그니까 그러면 만나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앉으라고 시키는 말은? 쉬었다. 발음이 이상한데요? 욕하는 것 같은데요? Sit down. Shut down이 아니고요. Sit down. Sit down. Sit down. 오케이. 그럼 단어 뜻도 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sit의 뜻과 down의 뜻을 말해주세요. 제우 여기 있다 프린트. 안다. 안다고. 다음의 뜻은 내리다. 내리다. 예. 맞잖아. 다음의 뜻이 내리다는 거야? 안돼. 다음에 또좀 이따가 다시 공부하고 와서 확인할 거니까 다시 공부해 오시고요. 자, 시세 뜻은 앉다란 뜻이 맞고요. 그러면 이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죠. 상대방에게 뭔가 부탁하거나 명령하거나 충고하거나 부탁하거나 명령하거나 충고하는 이런 말을 보고 뭐라고 한다? 명령문이라고 하고요. 명령문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무슨 시로 문장을 시작한다? 하다시. 하다시로 문장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다시로 시작해야지 명령문이 된다면, 그렇다면 행복해지세요. 이런 명령문을 어떻게 만들까? 슬퍼하지 마세요. 행복해지세요. 이런 표현도 영어로도, 우리말로도 있으니까 영어로도 할수 있겠고, 그런 표현은 명령문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물론 명령하는 건 아니지만 부탁하는 거지만. 행복해지세요. 앉으라는 건 sit down 하면 되는데요. 행복해지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침착하세요. 뭐 이런 표현. 조용히 하세요. 뭐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들. 이거는 많이 들어봤을 건데요. 학교에서 원어민 선생님들이 가끔씩 쓰기 때문에. 이런 거못 들어봤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Be quiet. Be quiet. 이게 무슨 뜻이에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해라. 라는 뜻입니다. 네, quiet의 뜻이 뭘까요? 조용한이라는 뜻이에요. quiet의 뜻이 조용한이니까 단어의 종류는 무슨 시예요? 뭐라고요? 어떤 시? 어떤 사람? 조용한 사람. 헤이. 어떤 시 맞죠? 어떤 시를 가지고서 명령문을 하고 싶으면 뭐를 뭐로 만들어줘야 돼요? 어떤을 어떻게로 바꿔줍니까? 선생님 분명히 명령문은 무슨 시로 시작해야 된다 했습니까? 하다시. 하다시로 시작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려면 quiet는 조용하다가 아니고 조용한입니다. 예를 가지고 어떤을 가지고 어떻다 만들어줘야지 명령문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럼 조용한을 조용하다로 바꿔주고 싶으면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는 게 뭐예요? 비동사죠. 그래서 조용히 하세요. Be quiet. Be quiet. 그러면 행복해지십시오라는 부탁하는 표현은? Be happy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뭐 하지 마세요라는 거 학교에서 이미 배웠을 건데요. 만약에 앉으라는 표현이 sit down이면 앉지 마세요는 뭐죠? Don't sit down이죠. 그래서 don't를 쓰면 하지 말라는 명령문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슬퍼하지 마세요라고 부탁하는 표현. 그건 울지 마세요.
sad의 뜻이 뭐예요? 그럼 무슨 시예요? 어떤 시? 네, 내가 분명히 무슨 시가 사용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슬퍼하지 마라가 돈 새드로 될 리노. 슬퍼하지 마세요라는 표현은 뭐? Don't be sad. 슬퍼하지 마세요. 행복해지십시오. Don't be sad. Be happy. 조용히 좀 해라. Be quiet. Be quiet. 앉아라. 앉아라. Sit down. 물론 공손하게 윗사람한테 sit down 이렇게 얘기하면 안될 거고요. 명령문을 공손하게 만들어주고 싶으면 이런 것을 여기다가 쓰거나 또는 여기다가 쓰기도 합니다. 앉아주십시오. Please sit down. 또는 Sit down, please. please sit down 또는 sit down please 이렇게 하면 명령 please가 들어가면 공손한 부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기본은 명령문의 기본은 부탁하거나 충고하거나 시킬 때 쓰는 명령문의 기본은 무슨 시가 사용돼야 된다? 하다시.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뭐 시켰으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겠죠. I will. I will. 그렇죠. I will sit down. 자, 오래간만에 can하고 같은 성격을 가진 녀석이 또 나왔습니다. 자, can의 뜻이 뭐죠? can의 뜻이 I can swim. will의 뜻은 뭐죠? 뭐뭐라 할 것이다. 자, can하고 will. 그 외에도 뭐뭐 해야만 한다. 학교에서 만나봤을 텐데. should. Should. 그 다음에 뭐뭐 해도 됩니까? 뭐뭐일지도 모른다. may. 그 다음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까지만 또 있네. 뭐뭐 해야만 한다. must. Must. 이런 애들은 뭐라고 하는 애들이냐? 얘들은 양념치고요. 양념치는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중에 세 번째 방법이죠. 양념치 뒤에는 무슨 뜻을 가진 말이 와야 된다? 뭐뭐 한다. 수영하다. 수영하다. Swim. swim. 나는 수영할 수 있다. Can I swim? 제가 수영해도 되나요? 라고 묻는 건가요? I can swim. 나는 수영할 것이다. 나는 수영할 것이다. I will swim. I will swim. 나는 수영해야만 한다. I should swim. I should swim. 나는 수영해도 된다. I 제가 수영해도 되나요? 라고 묻는 거고요. I may swim. 자,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양념식들이 있습니다. 양념식 뒤에는 뭐뭐 하다라는 뜻이 와야 되고요. 오케이. 상대방이 뭐라고 시켰더니 이렇게 답하는 거죠. 뭐라고 시켰더니 Sit down. sit down이라고 시켰죠. 그랬더니 상대방이 말을 들을 거니까 I will sit down. 나는 앉을 것이다. 그러니까 앉아라. 예,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할 것입니다. sit down이 생략될 수 있었던 이유는 상대방이 하는 말 속에 sit down이 들어있죠. 용어에서는 이와 같이 다시 반복돼서 나타나는 건 쉽게 생략해버립니다. 됐습니까? sit의 뜻이 뭐라고요? 앉다라고 그랬죠. 양념시들 뒤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고요? 뭐뭐 하다가 와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Close your 이게 close your book이에요? book. Open your book. 이렇게 쉬운 걸 자꾸 틀리시면 어떡합니까? 뭐라고요? Open your book. Open your book. Open your book.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죠. 오픈의 뜻은 열다라는 뜻도 있고 펼치다라는 뜻도 같은 뜻이고요. 그건 단어를 제대로 안 하시는 건가요? 네, 열다란 뜻도 있고 열린이란 뜻도 있죠. 열다란 뜻일 때는 무슨 시예요? 열린이란 뜻일 때는 어떤 시? 지금은 둘 중에 무슨 뜻으로 쓰였겠어요? 하다시. 네. 자, 이게 지금 상대방에게 뭔가 시키거나 부탁하는 거라 했죠. 그러면 무슨 문장을 사용해야 되고 명령문을 사용해야 된다 그랬고, 명령문은 시작하는 부분에 무슨 시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다시. 됐습니까? Your의 뜻은 너의 라는 뜻이고 소유의 표현이네요. You하고는 다르네요. 너의 소 Your와 같은 소유를 나타내는 표현 뒤에는 반드시 무슨 시가 와야 된다. 이름씨. 이름 시가 반드시 와야 됩니다. 오케이, your book은 아마 길어봤자 your book은 아마 길어봤자 남자입니까? 네. 여럿입니까? 여자입니까? 납니까? 넘니까? 우리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그럼 뻔한 거 아니에요? 오케이, 어플에 그거를 펼쳐라. 어플에 오케이, 책을 여러 권 펼치라고 하고 싶으면 오케이, 그러면 your books는 안 만들어봤자 여기는 day가 올 자리가 아니죠. Open them. 그것들을 펼쳐라. 그것들을 펼쳐주세요. 그것들을 펼쳐주세요. Open them, please. Open them. 그것들을 펼쳐주세요. Open them, Open please. them. 그것을 펼쳐주세요. Open it, please. Open it. 너의 책을 펼쳐주세요. 너의 책을 펼쳐주세요. Open your book. 여기도 시키는 말을 들었으니까 대답을 해야 되겠죠? 오케이. 뒤에 생겼던 말은 I I open book. will open my 뭐라고 시켰더니 Open your book. Open your book 이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한다? Okay, I will open my book. Hey, will 무슨 뜻을 갖고 있고 무엇 할 것이다. 무슨 시고 양념지. 하다시입니까 이게? 양념시 뒤에는 반드시 하다시. 오케이 hey, 오픈의 두 가지 뜻 열다. 열리. 여기서는 둘 중에 무슨 뜻이겠어? 오케이. 왜? 양념시 뒤에는 하다시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케이. 완벽한 문장으로 명령하고 명령한 것에 대해서 대답하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뭐라고 시켰더니? Open your book. Open your book 했더니? my 오케이. I will open my book. I will open my book. 저는 저의 책을 펼칠 것입니다. 계속해서 Raise your hand, please. Raise your hand, please. Raise your hand, please. 오케이. 뭐라고만 말해도 상관없었다? Raise your hand라고 해도 상관없었는데, please를 넣어서 어떤 느낌을 주고 있다? 공손하고 청량한 느낌을 주고 있다. 했습니까? 오케이. Raise의 뜻은 올리다. 들다, 올리다.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 your hand의 뜻은? Hey, your hand. 안만 길어봤자. 이게 너의 손은 곧 너입니까? 너의 손은 너예요? 너의 손은 남자예요? 여자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헤이, 그것을 드세요? Raise it, please. Raise it. 너의 손을 드세요? Raise it, please. 너의 손을 드세요? Raise it, please. 너의 손을 드세요? 너의 손이 영어로 뭐예요? Your hand. 그럼 너의 손을 드세요? 라는 표현은? 얘는 뭐안 넣어도 되고, 이미 연습할 때. 너의 책을 좀 들어봐라. Raise your book. Raise your book. 자, 지금 raise your hand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만약에 이렇게 하라 그랬으면 뭐라고 말했어야 돼요? hands라고 했어야 되겠죠. 그러면 양손을 다 들라는 거겠죠. 자, 발표할 사람 있으면 손 들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please는 여기 넣어도 되고, 딴데 넣어도 된다 했죠? 딴데 넣고 한번 말해볼까요? please raise your hand 해도 되겠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손 들지 마라! 하고 싶으면. Raise your hand. 됐습니까? don't raise your hand. 됐습니까? 그 다음에, 오케이. I will. Raise my hand. 오, 그렇지. I will raise my hand. 알겠어요. 나는 올릴 것이다. 양념식 뒤에는? 있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또 부탁하는 말이 나오겠네요. 가방을 내려놓거라. Put 뭐라고요? down your bag. Put down your bag. Put down your bag. Put down의 뜻은 내려놓다. 내려놓다. Put의 뜻은 내리답니까? 아닐 텐데. Put의 뜻이 그렇지, 노타 두다죠. 무슨 시예요? 하다시 다운의 뜻은 아직도 기억이 안 납니까? 아래로 그래, 아래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 그랬더니 아래로 이럽니까? 여섯 가지 질문 일단 아직 다못 익혔습니까? 자, 여섯 가지 질문 순서대로, 선생님이 가르쳐준 순서대로?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어떤, 어떻게, 왜. 자, 영어로도 해볼까요? 언제, when, 왜 어디, Where are you? 어딨니? Where? When? Where? 그럼? 뭐라고요? 너 누구야? You입니까? You는 나 여태까지 넌줄 알았는데 이게 누구라고 물어볼 때도 쓰는구나. Who are you? 너 누구야? Who are you? What? What is this? What is that? How are you? 너 어떻니? 왜? 뭡니까?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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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Where? When?
what? How, why?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다음은? 어디에 내려놓으라. 어디에 내려놓을까요? 아래쪽에 내려놓으라. Your bag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이거 무슨 시예요? 이름 씨. 이름 씨는 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면 이름 씨라고 그랬어요. 무엇이랑 하나 남았는데요. 너 누구니? 너 누구야? 네 이름 가르쳐 주네. 무엇, 누구, 누구 무엇, who, what에 대한 대답이면 이름 씨라 그랬습니다. 내려놓으라. 내려놓으세요. 아래로 두세요. 무엇을요? 당신의 가방을. 됐습니까? 오케이. 좀 공손하게 부탁해 볼까요? Put down your bag, please. Put down your bag, please. 가방을 내려놓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Don't please. Don't put down your bag. 뭐 please 거기 꼭 넣고 싶어요. 그러면 don't put down your bag, please. 뭐라고요? Don't put down your bag, please.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will. I will. 네, put down my my bag. 위의 뜻이 뭐고? 무엇을 할 것이다. 무슨 시니까? 뒤에는 뭐가 된다고요? 하다시.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Stand up, please. Stand up, please. Stand up, please. Stand up, 반대말이 뭐예요? Stand up, sit down. 그러면 put down도 반대되는 표현 나왔는데요. Put down의 반대되는 표현은 뭐였어요? 업이었어요? 업은 그냥 어디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요. 풋다운 뜻이 뭔데요? 한글로 해보자. 영어로 모르겠습니다. 내려놓다의 반대말은 우리말로 뭐예요? 올리다. 올려주세요. 레이시. 그래. raise. 스탠드업의 반대말은 뭐? 레. sit down. 일단.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tand up please 했으니까 답이 나와야 되겠죠. 오케이. 주로 하던 거. 오케이. 나는 뭐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돼? I I will stand up 이란 대답이 생겼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스탠드의 뜻은 서다, 일어서다. 업의 뜻은 위로. 스탠드의 반대말은 서다의 반대말은 위로의 반대말은 일어서다 Stand up. 앉다. Sit down. 계속해서 Close the door, please. Close the door, please. Close the door, please. 오케이. Close의 뜻은 닫다. 하고 또 친한, 가까운 친구 Close friend.
close friend. 친한, 가까운이란 뜻일 때는 close라고 발음해야 합니다. 친한 친구, close friend. 닫다란 뜻일 때는 close라고 발음해야 됩니다. 그문좀 닫아주세요. Close the door, please. 그럼 close의 뜻은 두 가지 뜻 중에 뭐겠어요? 닫다. 당연히 이 뜻이어야 되겠죠? 이 문장은 상대방에게 부탁하는 무슨 문이고, 명령문이고, 명령문에는 무슨 시를 사용해야 된다? 하다시를 사용해서 문장을 시작하는 거고, 그 공손하고 상냥한 느낌을 위해 please를 끝이나 앞에다가 넣을 수도 있다. 네, 문 닫지 마세요라고 부탁하고 Close the door. 싶어요. 네, close의 반대말은 한글 그렇게 안 되나요? 닫다의 반대말이 우리말로 뭐예요? 열다.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오늘? 뭔데요, 그게? 네, 이거 하면서 눈치 못 챘어요? 반대되는 행동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Close the door, please. 했으니까. I will. Close the door. Close the door. 또 쓰기 귀찮은데? 뭐라고 부탁했어요? 부탁하는 사람이 Close the door. Close the door라고 부탁했죠. 근데 대답하는 사람이 the door을 또쓸 필요가 없겠네요. 이럴 때 써먹는 게 안방 길어봤자죠. The door, 안방 길어봤자. 에이, 그래서 뭐라고 대답해도 되겠다. Close. 아, 왜 클로젯? 그것을 닫을 것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쭉쭉쭉쭉쭉 아직도 글씨가 그림 그리는 것 같아요, 약간. 오케이. 글씨를 쓰세요. 그림은 그만 그리시고요. 틀린 거 하나 있는 거 아시죠? 틀린 거 단어에 하나 틀린 거 있으니까 보시고 있습니다.